식구들, 형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쁜 것은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 오늘 의사가 2주 동안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1주 반 만에 오늘 교회 와서 예배는 손혜정 집사님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집사님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는 우리 행복을 여는 열쇠는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행복을 여는 열쇠 두 번째 기쁨. 여러분이 미국의 그 마크 트윈이라는 그 프로페셔널 휴머리스트라는 이 코미디언인데요. 프로페셔널. 그가 강의나 글로 많은 사람들을 재밌게 하고 웃기게 하고 배꼽을 잡고 그냥 넋을 빠지게 한 사람이 그의 인생은 늘 슬프고 우울했다고 합니다. 남을 즐겁게 해도 자신은 늘 슬퍼했어요. 특별히 자기 딸 진이 이 간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을 때는 자기의 또 질병까지 있어서 장례식도 참여할 수 없어서 그 아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야 나는 정말 죽는 사람이 부러워.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넓은 미국 땅의 좋은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기쁨이 아사졌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누구예요? 부러울 것이 없는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왕입니다. 말 한마디에 생명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권세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 기쁨은 내 즐거움은 이 왕과 나라와 권력과 내 군사가 아니고 나의 기쁨이 결정되는 것은 기쁨을 결정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소유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 그러시다 아이들은 하루에 150번씩 웃는데 기뻐한대요. 어른은 하루에 10번에서 15번 기뻐한대요. 그러면서 질문하셨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왜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왜 우리에게 어린아이는 150번이나 하루에 기뻐한다는데 우리는 15번도 못하니까 우리의 초점이 소유나 물질이나 권세나 이런 데 있을 때 사람에게 있을 때 기뻐할 수 없고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죠. 생각하기에 따름이라는 거. 이 3초 법칙 아시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문이 닫기 위해서 이미 손이 나가는데 그러나 그 닫기 전에 누르기 전에 클로즈 버튼을 누르기 전에 3초만 기다리자. 혹시 급하게 뛰어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에 누군가가 내 차 앞에 급하게 달려 이 끼어든다. 그럴 때 이내 가속 페달을 밟아서 끼어들지 못하게 하지 말고 3초만 서행으로 기다리자. 그 사람의 아내가 정말 아플지 모르니까. 오랜만에 친구와 커피 한 잔을 만나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작별할 순간에 손살같이 그 자리를 뜰 때가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바라보고 기다리자. 혹시 그가 뒤돌아 봤을 때 허전하지 않도록 정말로 화가 치밀어서 참기 힘들 때 3초만 기다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자. 화는 순간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다가 한 아이와 눈이 마주칠 때
삼청한 손을 흔들어 주자.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다른 아이에게도 손을 흔들어 줄 수 있게. 죄를 지어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을 볼 때 이내 욕하기 쉽다. 그러기 전에 삼청한 생각하자. 내가 그 사람의 환경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삼초의 법칙이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3초의 여유가 없어서 말을 성급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불행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일이 안 풀릴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노력했는데도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때 있고 억울해서 죽고 싶을 때가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실패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실패하지 않고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기에,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기에,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그 존경할 만한 인물 하나를 꼽으라면 피에로 신부라라고 하는데요. 그가 빈민 구호 공동체 그런 걸 창설한 사람인데요. 그의 단순한 기쁨이라는 그 책에 이런 소개가 있죠. 어느 한 청년이 그를 찾아왔는데 자살을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청년은 신부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에게 자살을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말했어요. 나에게는 가정적인 문제가 있고요. 경제가 파탄이 됐고요. 사회적 지위등도 없고요. 그러면서 결론을 맺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볼 때에 나는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가 대답을 합니다.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있군요. 그러나 자살하기 전에 잠깐 나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청년은 이왕 뭐 이제 죽을 거를 각오했으니까 조금 도와주고 죽으면 되겠지. 청년은 집 짓는 일, 불쌍한 사람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는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도왔어요. 얼마 후에 청년이 고백합니다. 신부님, 제게 돈이나 집이나 옷을 베푸셨다면 저는 아마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살 이유를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느냐. 여러분, 페니 크로즈비 아시죠? 찬송가를 9,000개나 썼다는데 우리에게는 찬송가 500개 중에서 한 20몇 개 있는 것 같아요. 페니 크로즈비 같은 그 중에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또 어린이들 좋아하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거 다 페니 크로즈비가 쓰신 건데요. 이분이 태어나자마자 6주 만에 시각장애인이었어요. 1년 만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서 아버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찬송을 보면은 늘 내가 기뻐하고 또 내가 주를 배우리라. 요단강 건너가서 내가 주를 배우겠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다. 앞을 보지 못하는 페니 크로스비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속상한 일들이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켰던 우리 성도들, 1세기, 2세기, 3세기들의 그런 그 문헌들을 보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문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순교의 현장으로 가면서도 찬송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며 사자의 밥이 되면서 톱에 혀며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기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주일에 정말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이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공생을 하시다가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오늘 요한복음 16장 사건입니다. 헤어질 무렵에 내가 이제는 너희를 떠나고 또 조금 후로는 너희를 나를 보리라. 제자들에게 이미 벌써 14장에서부터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십자가를 맞이할 것이고 또 나를 다시 보리라는 것은 이제는 부활의 의미를 얘기해 줬는데, 오늘 16장에 와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19절인가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제자들이 문의를 했어요. 서로 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실까?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실까? 이거는 벌써 이미 14장 15장에서 그렇게 다 십자가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그 모든 말씀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왜 의문을 하였을까? 듣기 싫은 거였죠.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치 않았고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문의를 하면서 있던 것을 주님이 아시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 내가 얼마만큼 너희들과 함께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너희들 기적을 베풀어야, 내가 얼마만큼 너희들에게 이런 역사를 행해야 알겠느냐 라고 하시지 않고 오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왜 금방 빼앗길까요? 왜 우리의 기쁨이 아사집니까? 왜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의 기쁨은 빼앗길 수 없다고, 아니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줬는데 왜 우리는 하루는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이 기쁘다가도 다음에는 지옥 같은 인생을 왜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거죠. 한 청년이 수영회에서 은혜를 받고 기뻐서 찬송을 부르면서 운전하다가 스피딩을 해서 경찰에 걸렸는데 경찰이 License and Registration, Please. 그런데 이 청년은 너무 기뻐서 웬만하면 내가 뭘 잘못했느냐, 왜 나를 붙잡느냐 그럴 텐데 알겠다고 빨리 나 티켓 끊어달라고, 나 빨리 또 수영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된다고 경찰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니 무슨 기쁨이 있기에 이렇게 기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작은 시련에도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기쁨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에 깊이 박혀야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티켓 한 장에 내 기쁨이 아사가지고지도 않고 내 안에 그런 넘치는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 쏟아나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빛을 어디에 하나에 집어넣어서 그것이 프리즘에서 나올 때 일곱 가지 빛으로 확 무지개 색깔로 나오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쇼핑을 하고 트렁크에서 아니면 그 외관에서 그 쇼핑 그 물건을 한 것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시련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갓난 어린아이들이 한 살 두 살 된 어린아이들 이 사탕을 까먹는 거 요거 까지지 않아가지고 힘들게 푸는 것이 시련일 수도 있고요, 우리 티네이저들은 엄마가 지금 10시까지 데이트하고 집에 들어오라 그랬는데 나는 더 놀고 싶은데 이게 빨리 시간을 지켜야 돼 10시까지 집에 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이 그라운딩이 되는데 하는 그런 시련이 있겠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의 시련이 있을 때 야고보는 명령합니다. 기뻐해. 기뻐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기뻐하라는 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참 큰일 났어요. 이제는 가게도 문을 닫을 판이에요. 이제는 매상도 힘들고요. 손님도 끊어지고요. 이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요 지금 대학교 갈 생각도 안 하고 저렇게 놀고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제 남편이요 저를 얼마나 속죄기는지 몰라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뻐하세요. 여러분 시련이 있을 때 기뻐하세요. 여기에 기뻐하라고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 여기라는 말은 계산하라는 게 계산하라 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산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워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만 기뻐하고 내 생각대로 될 때만 기뻐하고 모든 것이 going my way만 되면은 내가 기뻐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해야 됩니까? 성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성도는 그런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weather 이거 우리 시애틀에 살면서 오늘은 좀 햇빛이 좀 쨍쨍 나면 좋겠다는데 늘 구름에 낀 overcast 된 이런 weather는 누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이 시간, 세월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건강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계산해보면, 세워보면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빌립보 감옥의 사도 바울이 주 62년도에 편지를 쓴 그 서신이죠. 네 장으로 구성된 짧은 서신에서 거기에서 19번이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의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감옥 안에서도 그는 셋집에서 감옥 자리에서 이런 하우스 어레스트가 된 가운데서 그에게 오는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 감사했고 로마에 가고 싶지만 가는 길이 다 막혔을 때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 감사했던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닌데 뜻대로라면 된 것이 아닌데 감사했다는 거죠. 기뻐요.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은 정말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 샘같이 솟아나오는 기쁨이기에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쁘면은 감출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뭐가 잘 됐어요. 일이 잘 풀렸어요. 뭐 자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대박이 터졌어요. 무슨 하나의 무슨 발명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무슨 어디에 진학이 됐어요. 상장을 탔어요. 뭐 프레지던트 어워드를 탔어요. 뭐 어떻게 돼요. 막 그냥 기쁨을 숨 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기쁨. 숨길 수 없는 기쁨. 억제할 수 없는 기쁨. 아삭할 수 없는 기쁨. 훔쳐지지 않은 기쁨.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인디언 용사가 길 가다가 독수리 알을 발견했대. 그래서 이 독수리 알을 다시 살려주고 싶은데 높은 절벽에서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집으로 가져와서 닭장에다 넣었다는 거죠. 닭장에서 키웠더니 닭과 같이 모위를 쪼아먹고 자란 거예요. 날개도 푸득거려도 얼마 못 가고 다시 주저앉고 근데 하늘은 어느 날 높은 하늘을 보니까 멋진 독수리가 날고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언제 저렇게 멋진 독수리같이 날았으면 좋을까. 그거를 듣고 옆에 있는 닭들이 닭인 독수리에게 야 생각도 하지 마. 넌 닭이야. 그러다가 평생 닭으로, 닭 독수리로 생명을 막아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처럼 사시기를 원하시죠. 세상은 닭이야. 사탄은 날 생각, 꿈도 꾸지 마. 기뻐할 생각, 꿈도 꾸지 마.
하나님은 우리가 헐벌 나르면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오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내가 다시 올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그때는 빼앗기지 않을 기쁨을 줄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슬픔과 고통을 겪은 사람으로서 기쁨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 잔혹한, 혹독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 사형법은 원래 페르시아에서 유행되던 법이었죠. 땅을 신선한 거로 여기 때문에 죄인이나 죄를 범한 죄인수들은 땅에다 땅을 닿지 못하게 해서 그 위에 뜨게 해서 만든 십자가. 그리고 정치범이나 살인범이나 같은 이런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로마 시민권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십자가는 아무도 달리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누구도 움츠러는, 사람의 의지들을 그것만 바라보면 꺾어놓는, 사람들에게 반란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몸까지 뻗기고 채찍질해서 참으로 수치를 주는 이런 십자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불을 경건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전환을 주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보게 하는, 왜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에게 이런 기쁨이 항상 왔다 갔다 할까?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내 의로 신앙생활하기에, 내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아직도 달라지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태도도, 취향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십자가는 인류에게 나타난 가장 큰 혁명이다. 토저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감사도 해야 되고, 또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오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오늘 한번 양옆 사람들이 보시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네, 기뻐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